Oh yeah. Yeah. 안녕하세요. 괌 대리만족의 스카이예요. 저번에 제가 말했던 곳, 그 사격장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했죠. 생긴 지 얼마 안 됐고. 근데 제가 많이 안 갔던 이유가 조금 룰이 심해서 타이트해요. 거기는 뭐 메탈 타겟도 안 되고 이런 곳이 있는데 제가 왜 여기 가냐? 10월 9일 날 그 사격 대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한번 도전해 봤죠. 접수해 놓은 상태고 저 어디 나가는 거 좋아했어요. 어려서부터 뭐 대회 나가고 이런 거 뭐 집 나가고 가출 말고 외출이요, 외출. 하여튼 뭐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번에도 한번 도전해 볼 거고 오늘 가서 연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방식인지 한 번도 대회 나가 본 적도 없어서 연습하러 새로운 곳으로 갈 거고 또 거기 새로운 곳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늘도 네. 일요일이죠. 레드불과 함께. 자, 여기 처음 왔어요. 자, 여기가 어디냐? 여기 JTM. 그러고 이제 저쪽으로 가서 돌아가면 저 뒤에가 저 뒤편이 사격장이에요. 처음 와봐서 나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회도 처음이고 가서 좀 전에 여기서 돈 내고 입장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브리핑 받고 뭐 세이프티 룰 같은 거 그러고 이제 갈 거고 아직 타겟이 다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선 되는 것만이라도 연습하려고요. 자, 여기 왔어요. 총 우선 세팅해 놨고 이번에 대회 때 쓸 거 제 거 루거 뭐 싸구려죠. 얘네들은 개조 아마 많이 했을 거. 근데 요거는 아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사용 못하고 그때는 요것만 써야 돼요. 안 빠지나. 자, 요거 요걸로만 사용해야 돼요. 한 게임당 10발씩. 근데 이런 데선 처음 쏴보네. 여기서도 사람들 뭐 연습하려고 하고 있고. 자, 우선 제 타겟이 여기 50야드에 세팅되어 있는데 요거 맞으면 빙글빙글 도는 거. 이게 No Your Limit이라는 타겟인데 저도 요거 하나 샀는데 하여튼 그러고 요거 50야드예요. 이거는 저 위에 하얀 거 저거는 25m 용인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놀 데가 없어서 저기다 붙여놨어요. 그러고 저 끝에 저거 보이시나요? 요 검은 거 안에 동그라미 든 거 그게 100야드. 이번 대회 때 뭐 25야드, 50야드, 75야드, 100야드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쏘고 하나 봐요.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해보고 말했죠. 나가는 거 좋아한다고 대회에 나온 거예요. 보자마자 조인했죠. 뭐 1등은 기대하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좀 경험상 해보려고 했죠. 이제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 무지하게 연습해야 되네요. 두 달도 아니다. 한 달... 한 6주 남았네요. 6주 대회가. 레인지 뭐 확인하고 정확히 50은 아니고 51.1. 이것도 친구한테 아직 빌려놓은 거예요. 친구가 지금 안 쓴다고 빌려줘서 잘 쓰고 있죠. 2주 전에 총 쏘고 청소도 안 했는데 약간 자, 이제 한번 쏴봐야죠. 땀이 줄줄 흐르네. 줄줄. 자, 요 타겟. 이게 No Your Limit이라는 타겟. 저기 보이는 거.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. 여덟 개가 있는 거. 한번 쏴보죠.
5개. 아, 못 맞췄다. 6개. Oh, 맞췄어요 한 번에 저거 조그만 거. 그냥 어저스트 딴 거 안 하고 어저스트만 내가 눈으로 한 건데. 50야드랑 100야드 쏘고 있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날 줄 알았어요 총알이. 근데 여기 막혀서 그런지 바람 이런 게 없는지 이제 한 요만큼만 스코프에서 요만큼만 내리면은 아, 높이면은 맞더라고요 100야드가. 50야드에다 제가 0점 맞춰놓은 거라서 저 타겟 돌아가는 스핀 타겟 저게 No Your Limit이라는 건데 오른쪽부터 7개인가 8개인가 하여간 그렇게 있는데 맨 왼쪽 게 지금 이 손가락 있죠? 이 손가락보다 작아요. 근데도 뭐 한 번에 100%는 아닌데 한 80%는 싸서 맞히는 것 같아요. 바람이 안 불어서 덥다. 진짜 덥다. 자, 이거 보여드릴게요. 자, 타겟 손가락 3개 정도 되네. 요거 3개 딱 맞네. 그리고 요거는 2개 조금 크고 2개 맨 마지막 거 새끼손가락 보이죠? 이거 맞히는 거. 아, 위에도 맞았네. 내가 약간 혹시나 해서 했는데. 그리고 아까 쏘고 0점.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쏜 거. 아, 한 발 아래 맞았네. 아, 아쉽네. 아, 오늘 날씨 좋네. 비 온다고 했는데. 비 온다고 했는데 날씨가 좋아요. 근데 더워, 더워. 아, 좀 덥네. 아까 먹던 거 차에 놔두고 와갖고. 총알, 장전이나 좀 해놔야겠어요. 어, 아까 한 발 나왔을 텐데. 여기 있다. 더 바람 너무 부다. 너무 안 부다. 자, 이것도 일일이 하나씩 25발씩 껴줘야 돼요. 여기 옆에 애들 장비들 봤는데 내게 제일 후졌어. 나는 원래 이 컴퓨테이션용으로 산 게 아니라 그냥 재밌으려고 뭐 이것저것 슬슬 연습도 하고 나중에 이걸로 사냥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산 건데. 그래서 총이랑 스코프 다 해갖고 뭐 비싸지도 않은데 저 옆에 있는 애들은 스코프만 제 총보다 비싸요. 대회 안 나가는 애들인데 저는 그냥 뭐 특별히 의미는 갖지 않고 그냥 한번 도전해본다 하는 거고. 근데 쟤네들은 연습 막 옆에서 보는 쌍안경 같은 것도 있는데 망원경 멀리 쏘고 체크하는 거 그것도 비싸더라고요. 한 600불 700불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것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샀지. 필요는 한데. 오, 예. 요거나 벗고 시키고 스티커 붙여서 그냥 얼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짜잔. 요거는 벗고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붙여놔야죠. 검은 것도
아, 더워요. 땀 많이 흘렸어. 세수하고선 이제 가는 중이고, 좀 전에 마지막 영상 촬영했는데, 그, 녹음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촬영하고 있네요. 자, 하여튼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.